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활동을 중단하실 그러니까요. 때는 분명한 무슨 속사정이 있었을 거다. 개인적인 뭐 그렇죠. 고민뿐만이 아니고. 그래서 축성 보도들이 저도 많이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. 제가 2005년도에 일을 그만뒀는데요. 네. 그 전에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2000년도에 만나서 5년 동안 열애를 했는데 2005년도에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. 근데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기사에 이번 결혼이라고 기사가 난 거예요. 아, 그런 적이 있었어요. 네, 맞아요. 나는 맞아. 결혼할 생각이 없고 지금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 여자의 인생을 그런 글로써 놨다 쪼였다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예.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이해를 다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아무런 또 해명 없이 쉬게 되면 그렇죠. 그 소문이라는 게 사실 계속. 또 꼬리에서 꼬리를 물고 해서 더 커지기 마련이잖아요. 그렇죠. 뭐 결혼했다. 결혼하고 이혼하고 돌아왔다. 이민 갔다. 이민 갔다는 거는 어떻게 해? 제가 굉장히 유로축구 팬이에요. 아~ 저는 2006년도에 우리나라 경기뿐 아니라 유럽 축구 경기를 다 끊어서 다 보고 왔어요. 우와, 이 경기다. 네, 독일에 가서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체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이제 저를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여행 오셨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을 것을 이민 왔나 봐. 여기서 사나 봐.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듣기도 들었어요, 독일에서. 근데 그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네. 그런 얘기가 돌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근데 저는 뭘 해도 예. 좀 이상야릇한가 봐요. 아니, 진짜 아니요.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에서 이상야릇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뭐 안 마셔도 술 한 대병 마신 것 같고 말 한마디 그냥 나는 솔직하게 했을 뿐인데 참 네 가지 없는 소리 듣고 7년 만에 국내 연예계를 다시 컴백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결심의 계기가 제가 19살짜리 친구를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어요. 19살? 예. 여학생이었어요. 네. 언니는 직업이 뭐예요?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아예 그 친구는 이번 시간 연예인이었던 걸 몰랐던 거죠. 근데 그 전에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저한테 너무나 강하게 와닿았어요. 아, 내가 너무 떨어져 있었구나.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바로 컴백을 하시는 건가요? 바로 못했죠. 그 일이 한 2, 3년 전에 있었으니까. 3년씩이나 근데 엄마가 또 편찮으셨어요. 병간호를 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. 자식의 도리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더라고요. 지금 어머니께서는 좀 쾌차하신 건가요? 많이 좋아하셨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아, 정말 우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. 왜 이모 씨가 그렇죠.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했는 이유를 많이 몰랐는데 그렇죠.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런 이유가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우리 팬분들도 참 많이 기다려주셨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 제가 다른 얘기는 우리 애기들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요. 저는 이유가 있어서 쉬었잖아요. 그 친구들은 무작정 기다려야 하고 나를.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제일 아프죠. 다시 복귀를 한다라는 기사를 듣고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. 팬분들이. 그런 것 때문에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. 마음도 아프고. 애기들한테 고맙죠. 아, 갑자기 애기들 마지막으로.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라. 선생님, 저희들 뒤에서 우리가 다.